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아멘.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또 지각을 여셔서 다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구약 시대고 신약 시대고 어느 시대든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예비하셨다.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했느냐?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 하나를 예비해 놓고 그곳에다가 불렀어요. 누구도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지시한 땅입니다. 지시한 땅. 이야, 지시한 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했는데 거기 어디냐면 바로 지시한 땅이란 말이에요. 어디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고 거기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뭐요?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가야 된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 되게 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네, 복의 근원. 자, 이 근원이라는 말이 뭔지 알죠? 근원이라는 게 이게 영어로는 루트예요. 루트.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뿌리근자를 쓰잖아요. 뿌리근. 근원이란 말이에요. 근원. 그래서 모든 나무의 열매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뿌리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뿌리가 없는 나무가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폐일은 하고 모든 인류,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은 누구로부터 복이 시작이 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경에요. 성경에. 에? 에, 성경에 그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에. 너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너희에게도 뭐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너희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게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에,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민족을 크게 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그게 큰 축복의 구조예요. 틀이에요. 틀. 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틀이라 그러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왁구라고 하기도 하고 틀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말 하는데 하여튼 그 안에서 펼쳐진 복을 보면 이 가나안 땅이 뭐냐면 적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적과 꿀. 하이간요. 여기서 번성하고 여기서 창대하고 여기서 강성하고 여기서 장수하고 하여튼 이 모든 것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예.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은 창대케 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면 이 믿음의 이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3대 조상이었던 이삭에게도 똑같아요. 이삭에게도. 이삭에게도 똑같았어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똑같아요. 야곱에게도. 야곱에게도. 믿음의 3대 조상에게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가나안 땅.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뭐냐? 신약 시대 이게 바로 예수 안이란 말이에요. 예수. 모든 성경은 다 예수 말하려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너희가 믿었더라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모세를 너희가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와 왜? 모세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모든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누가 말했어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모든 성경인데 신약 27권에는 당연히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39권은 예수 이야기 있어 없어요? 없어요. 겨우 예수란 단어가 나온 게 뭐냐면 여호수아 호세아밖에 없어요. 이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말이 예수아라는 말이 예수.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성경은 다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성경이 예수를 위해서 기록했는데 그러면 구약 39권은 뭘 가지고 예수를 말했다 그러느냐?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나니.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예수를 말했는데 어떻게 말했느냐, 실체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성신으로 이 땅에 와 계시긴 하지만 그거는 부분적으로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어떻게 예수를 말했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했단 말이야. 아멘. 여러 모양과 부분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요 가나안도 뭐냐, 예수 말하려고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제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했는데 어디다가 예비해놨다? 예수 안에다 다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다, 예수 안에는 다 있어요. 생명도 있고 구원도 있고 제사함도 있고 다 있어요. 천당도 있고 상급도 있고 부활도 있고 소망도 있고 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디다 예배해놨다? 예수 안에다 예배해놨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의 눈이 어두워서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이걸 못 보니까요 엉뚱한 짓을 자꾸 해요. 심지어는요 예수를 믿어서 신학자가 된 사람들까지도 골 때리는 소리를 해요. 그게 뭐냐? 종교다원주의요. 그게 바로 WCC요. 그게 WEA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요 사람의 육인으로는 몰라요.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은 공부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 자기의 지성을 가지고, 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거잖아요. 학문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에 의해서 그냥요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학자기 때문에 어떤 학설, 어떤 가설을 정해놓고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럼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냐? 어처구니가 뭔지 알죠? 나는요 60평생 살면서 어처구니가 뭔지를 몰랐어요. 아이고 어처구니가 없네 그랬는데, 그냥 어처구니가 없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아이고 어이가 없는 말인갑다 생각했는데, 어처구니가 뭐냐면 여러분 맷돌에 손잡이 있잖아요. 맷돌 손잡이. 그래서 맷돌을 거기다가 이 구멍에다 그 곡식을 넣고 할머니들이 옛날에 아줌마들이 맷돌을 갈았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갈아서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그 손잡이가 어처구니가, 어처구니라 그래. 손잡이가 없으면 그 맷돌을 어떻게 돌리겠어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네 그런 말이에요. 어이가 없네. 참 어처구니가 없네. 어이가 없네. 그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예수 안에 다 예비해 놨어요. 인간의 구원의 문제도 천당 가는 길도.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 그런데요 개소리 하는 거야. 왜 개소리예요? 지는 학자라는 거야. 도자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설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맞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왜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이 여기다 다 예배했는데 뭐가 없어서요? 성령이 이것을 보여주질 않으니까, 성령이 계시의 정신을 주지 않으니까, 이게 안 열리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라는 거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한 사실을 알고 깨닫고 이 말씀을 지금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해되셨으면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요 성령이 아니면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독일에 가서 신학을 하고 스위스에 가서 말이에요 바젤에 가서 신학을 하고 바젤인지 바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데 가서요 뛰어난 낙문을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도 성령이 안 열어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옛날의 권사님들은요 성령이 비침을 주니까 예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는 걸 알고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예배당이 얼마나 좋습니까? 참 옛날 시골에는요 진짜 돌담을 쌓아가지고 거기다 세멘트를 묶어가지고 그래갖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요 교회가 세련되고 화려해질수록 천당 가는 길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축복받는 길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외형적이고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지적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원색적으로 믿어야 돼요. 원색적으로. 아멘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교회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당 건물이 여러분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구원이에요. 예수 하나님은 다 예수 안에 다 예배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보세요. 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에 의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통해서 다 모든 것이 다 돼 있어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성경 붙잡아야 돼.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 성령은 우리에게요 조명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비침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할렐루야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요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학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요 한 권에 펑 열어져야 돼요. 펑 열어져야 돼요. 이게 청교도 말씀인데요 나는 이 말씀을요 처음에 이 정강욱 말씀을 정강욱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내 눈가리는요 고린도전서 2장이 안 보이냔 말이에요. 지금 이제 오살에서 이번에도 성령이 나타남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는 성령이 나타남을 열 강의를요 기도원에다 가다 놓고 한 주간 동안요 우리를 볶아버렸어요. 볶아버려 성령의 가마 속에다 집어넣고 볶아버린 거예요.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성령이 얼만큼 나타나 버렸느냐 아예요 집회 끝나고 오늘 저녁에는 내가 안수하겠다니 성령이 탁 목사님에게 이렇게 딱 강탈을 하시면 나 오늘 저녁에는 내가 다 전체 다 안수할 테니까 그대로 앉으라. 이게 진짜 안수요. 쇼하면 안 돼.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요 안수도 쇼야 그거다. 딱 그럼 우리 집사람 여기 있잖아요. 집사람이 나는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원래가 막 안수하고 막 방언하고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건 빈야드나 하는 거지 말이야. 빈대 잡는 데나 가서 하는 거지. 난 그런 거 자체를 싫어. 그래서 기도원을 안 된 게 원래가 기도원도 가면요 그냥 혼자 그냥 기도 앉아서 야불야불야불 하고 말아버리지 그 뭐 그냥 막.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성령이 걸려가지고 이야 참요 그 은혜가요. 아이고 그때가 좋았지. 에?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 막 어쩔 때는 너무 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막 이게 막 팍팍해가지고 하. 어저께도 토요일 날요 2,500명 왔어요. 전날 광고를 했는데 전날 공지를 했는데 서울 경기 인천에서 막 2,500명 모여서 그거 해결하는데 죽다 살았어요. 죽다 살아. 쌈박 짓느라고 아이고 참. 그래서 이제 일 중심하다 보니까 막 심령이 막 크락크락할 때도 있는데 죽겠어요 죽겠어요. 그런데 옛날에 안수를 하면요 이 성령이 나타난 아, 설교를 하고 이 하면요 벌써 우리 목사님이요 이제 안수한다고요 팔 딱 걷고 딱 여기서 강대상에서 내려오면요 앞에는 벌써 다 쓰러져 버렸어요.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덮어버렸는지요.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엎드려 있는 엎드려서 그냥 쫙 기도인데 대가리 퉁 치고 나면 그냥 앞으로 뻗든지 뒤로 뻗든지 그냥 깨구락지처럼 다 뻗어가지고 전면 다 그냥 쓰러졌어요. 그냥 막 다 뒤집어져.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어? 내 말과 그 전도함이 그 전도함에 있어서 성령이 안 나타날까 봐 나는 힘이 떨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뭘 경험해봤냐 다른 때는 다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다 성령이 나타남으로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가서 안 했느냐? 유일하게 아테네에 가서 그리스 아테네 아덴에 가가지고는 성령의 나타남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옛날에 자기가 다소에서 철학을 공부했을 때 자기 전공 분야거든. 그러면 그리스는 어디예요? 철학의 원산지 아니야? 본산지 아니야? 어?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이 철학의 3대 조상이잖아 거기가. 그가 거기 그리스 아테네 가니까 옛날에 내가 공부했던 데 아니요 철학. 철학을 공부하니까 뭐 까짓나 뭐 내 전공 분야 아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뭘 했느냐 논리싸움을 한 거야. 논리싸움 논리싸움 학문적 싸움을 한 거야. 기도고 개뿌리고 복음이고 뭐고 예수고 없이 그냥 야 하면서 이 철학의 논쟁을 가졌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는 교회를 못 세운 거예요. 영혼을 건지지를 못한 거야.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 본인이 고백을 한 게 뭐냐? 내 말과 전도함에 성령이 안 나타날까 봐 나는 힘이 떨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힘이 떨었다. 그런데 우리는요 분명히 거기에 성경이 박혀 있는데도 눈깔이 안 열려가지고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이야 그러니까요 성령이 우리 심령 속을 후유팔 때는요 그냥요 책망으로 입해버려. 책망으로. 아니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저도 성경 많이 읽었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찬양 처음 나올 때요. 이야 얼마나 좋은지 말이요. 이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줄줄 나요. 그러면서요 그 기도원에서 나오는 그 감옥에 넣는 파란 성경 있잖아요. 핸드북 조그마한 거. 그게 옛날에 그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도 울면서 봐가지고요 그게요 그냥 막 얼룩 잊었는데 성경책을 보면서 그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읽었는데
그때는 내가 은혜 받으면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보이는 거. 그냥 성경만 읽으면 그냥 눈물이 나는 게 그냥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10년을 하다가 목사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안 보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왜 모르냔 말이에요. 나는 그러니까요 그 말에 걸려가지고 그냥요 뻗어버린 거예요. 뻗어버려. 이걸 가지고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성령이 나타나면 열 강의를 펼쳐버리더라고. 와, 기제를 초풍을 해버려. 그러니까 그거는요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이 성령을 이게 성령이 열리고 성령의 그 성경을 각을 떠서 딱 왁구를 만나서 이 프레임을 딱 쪄가지고 이걸 펼쳐나가는 거는요 그건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지금요 누가 지금 충격을 받고 있냐면 총신대 서유한 박사 있잖아. 서유한 박사 이 양만이 걸려가지고 지금 충격을 받아서 난리야 난리. 서유한 박사가 못돼 신앙에다가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그래 그 사람이 쓴 논문에요 내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내 이름도 그 한 권을 주더라고 나한테. 예. 자기가 그 목사님의 사역을 쫙 펼쳐나가는 가운데 그 밑에서 그 목사님을 쫓아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 펼쳐나가는 종들 몇 사람 이름을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야 이번에도 이제 오살리에서 그 성령이 나타나는데 우리는요 그 한 강의를 열 번을 들었어요. 아, 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 우리는 복받은 사람. 지금 못해 이제 힘도 없고 그걸 다 펼쳐 나갈 시간도 없고 저녁으로만 하니까. 그러니까 아침, 오후. 저녁 하루에 세 타임을 해가지고 목요일까지 하니까 열 강의가 떨어지더라고. 그걸 양수리 수양관에 김충기 목사님 그 강남중앙 김내교 양수리에서 우리는 그때 거기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 남서울로부터 시작해서 곡성 다니엘에서 부산 감림산에서 쫙 돌면서 성령이 나타남 그렇게 하면서 말씀학교를 펼치다가 바로 이제 그 양수리에서 3천 명 그리고 금남교 1만 명 집회를 목회자 1만 명 집회를 딱 들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딱 드러나 버리더라고. 그 전까지는 그냥 일개 교회 부흥사였어. 부흥사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성령이 열어주셔야 돼. 성령이 안 열어주시면 깡통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막 교회에서 율법적으로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해갖고는 힘들어서 못해요. 성령이 밀고 나와야 돼. 성령이 밀고 나와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못해요. 성령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했는데 구약에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은 예수의 그림자예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예수 안에다 모든 걸 다 예비해놓고 그것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안으로 들어와. 너희가 예수 믿어.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들 모든 걸 다 필요한 걸 줄게.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복받는 거야. 아멘이요. 예수 잘 믿으면 복받습니다. 첫째가 영생의 복이요. 천당 가는 복이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줘버려요. 바로 정규만 장로처럼 어디 그분 뺏기겠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예수 잘 믿어서 복받은 거예요. 나는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맨날 그러더라고. 남선생 예수 잘 믿으면 복받아. 나는 그게 복음이었어요. 나는 뭐 천당이고 만당이고 그런 것도 몰라. 처음 예수 믿었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요 항상 나한테요 축도 딱 끝나고 나면 까만 그 가운 입고 저 문 앞에 기다려서 날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인사를 다 하잖아요 가는 성도들. 그때는 밥도 안 줬어 교회 다닐 때. 그 나가면요 다 인사하면서요
날 지그시 바라보면서 남선생 예수 잘 믿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런데 복 받았어요. 정말로 그 목사님 말씀한 대로 복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를 가지고 승부하면 여러분 다 복 받아. 이거 뭐 얘기할 것도 없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걸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믿음의 3대 조상에게 약속을 했던 이 축복이 이제 이 축복을 그의 후손들이 받는데, 그러면 그의 후손들이 어디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살다가 갔습니다. 애굽에. 이 애굽이 어디라고요? 영적으로는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요 구조를요 여러분들이 탁 알아버려야 돼. 할렐루야요. 애굽이 뭐라고요? 바로의 통치요. 바로왕입니다. 바로. 이 바로왕은요 성경에 보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문으로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이 사람의 부분, 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아멘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의 모형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의 모형도 나와.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 이게 바로왕은 당연히 이집트의 왕이지만 뭐예요? 영적으로 하면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람. 바로왕의 통치를 받고 지금요 세상에는 사단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애굽에는 바로의 노예예요. 바로의 노예예요. 바로의 노예. 사단의 노예예요. 사단의 노예예요. 사단의 종. 그래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세상의 풍속을 좇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며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애굽에는 뭐가 없느냐?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기업이 없다. 그러면 이게 뭐냐? 세상에는 부활의 소망이 없다. 예,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애굽에서 나오는 원리는 뭐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요. 그러면 바로 이 세상에 살던 사단의 노예로 살다 사단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이 사단의 올무로부터 나오는 길이 뭐냐?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뭐냐면 홍해입니다. 홍해. 이 홍해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뭐다? 세례라 그랬습니다. 세례.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이 세례는 뭐냐? 세례라고 하는 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고 다시 사는 것이 세례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참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바로 아담 성분, 옛사람의 옷, 자아를 처단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처음 교회에 입교할 때 세례받는 세례식은 평생의 단회적이야. 딱 한 번만 받아야 돼. 또 가서 받고 또 가서 받으면 안 돼. 예. 그렇지만은 요 참된 세례, 이 참된 세례는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요. 연속적으로 수도 없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홍해를 이제 건너서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는 뭐냐? 연단이에요. 연단. 시험과 연단입니다. 연단.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세리가 끝났으면 막바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집어넣고 광야에다가 돌려요. 그럼 광야는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광야는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면, 자, 우리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 봅시다. 광야는 왜 줬느냐? 첫째, 너를 낮추시고. 참, 이게 우리가 역설적이에요. 원래 복은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면 축복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복은 부자가 돼야지 가난한 게 무슨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역설적 원리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내려놓으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옛날에 복음성화 있잖아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지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더 많은 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다 저 주일학교 가면, 저는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그래도 중간에 타락해서 그러지. 중간 타락했어요. 나도 그래도 주일학교 출신이요. 그래도 신앙이요. 그래도 솔찬히 신앙에 연륜이 있어.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나 주일학교 가서요 성국도 하고요. 아이고 그랬어요. 성국도 하고 하도 말썽을 피워가지고 두들겨 맞았어서 그러지. 교회 가면요 오만 말썽은 내가 다 버렸어.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준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잘 들어봐요. 사실 광야는 하나님이요, 이거 이 세리를 통해서 너의 자아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이것만 살펴보려고 하나님이 사실은 광야 준 거예요. 잘 들어봐요. 광야 왜 줬다고요? 요 사건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시험하려고 주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엄마가, 우리 어렸을 때는요 하여튼 고구마 감자는 더럽게 먹고 살았어요. 징글징글해. 밥에도 감자 넣어주고 밥에도 고구마 넣어주고 밥에도 무 넣어주고요. 아이고. 옛날에는 양요 자동으로 잡곡밥이에요. 자동으로 잡곡. 그냥 곡식 나오면 거기다 밥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먹어요. 원래 잡곡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나는 그 돈부 있잖아요, 강남콩 큰 거, 나는 그거는 넣어주면요 고구마 먹어요. 어렸을 때 하도 먹어가지고. 요즘에는 가끔 감자밥이, 감자나 밥 넣는 밥이 생각이 날 때가 있더라고. 근데 무밥은 지금도 싫어. 아이고 무는, 무밥. 왜냐하면 나는 물 큰 밥은 싫어. 무를 넣으면요 밥이요 질컥질컥해져. 질컥은 밥은 싫어. 나는 사람도 질컥질컥하는 거 싫어. 밥도 차라리. 그래서요 이번 주에도 목요일 날 오전까지 집회 끝나고 또 제주도에 또 지역이 아직 또 세워놨더니 또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김종대 대표님하고 오후에 청주로 가서 제주도 넘어갔다가 거기서 9시에 그 제주에 이제 애국 동지들 다 만나서 조직을 다 해놓고 다음 날 또 이제 올라왔는데 올라오기 전에 오전에 다시 이제 또 그 중심되는 목사님들 몇 분 만나가지고 이제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올라오는데, 아, 해필이면요 밥을 딱 퍼서 밥그릇에다 담고 돌솥밥이니까, 돌솥밥을 이렇게 해서, 난 돌솥밥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돌솥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물을 부어놓고 밥을 먹는데요, 아이 내가 이게 아무리 꼬두밥을 좋아도 그렇지 이 집은 완전 꼬두밥인데 밥이 한 7은 있고 3은 아직 안 익었더라고. 아유 그래가지고 먹는데요, 이게 아무리 내가 꼬두밥을 좋아해도 우리 밥이 이상하다 뻣뻣해가지고 한참 먹었는데
요 내가 밭에 밑에를 봤더니 누가 오줌을 싸는 것 같아. 밑이 물이 헝겅해. 그래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물을 먹다가 흐르질 않았는데 왜 물이 이렇게 헝겅하지? 그러고 봤더니 이 내 상에도 물이요 흘러 있어. 그래서 참 이상하다. 컵이 깨졌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 밥은 더 이상 해서 안 될 것 같고 절반은 먹고 절반은 남겨놓고 아무리 꼬두밥을 좋아해도 그렇지 생쌀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해놓고는 누룽지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해봤더니 누룽지가 된 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 밥이 그 누룽지 밥이 그때 이제 저기가 뜸이 도는 거야. 보니까 돌솥이 깨져가지고 물이 다 새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님 불러가지고 아이 아무리 내가 그 꼬두밥을 좋아해도 그렇지 요 밥은 못 먹겠어. 한번 드셔보시오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먹어보더니 아우 쌀이 다 안 익었네요. 밥을 새로 바꿔다 줄게요. 그래서 이제 밥을 가져왔는데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꼬두밥을 아무리 좋아 몽실몽실한 밥은 좋아해도 그렇게까지 나는 그런 밥은 예, 못 먹겠더라고. 아무리 그래서 익어야지 좀 어느 정도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뭔 얘기하다 갑자기 꼬두밥 얘기해가지고 씨. 예. 예? 성재 뭔 얘기하다 그랬지 내가 하여튼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를 주신 것은 왜 줬느냐? 바로 그 얘기 하려다가 또 잊어버렸어요. 뭐냐면 감자를 삶거나 고구마를 삶으면 불을 떼잖아요. 김이 막 나면서 익으면 감자 냄새, 고구마 냄새 나잖아요. 이거는 다 소뚜껑 운전에 전문가들만 다 앉았으니까 남자들은 그 소리가 뭔지 몰라. 그래서 앞에서 운전하다가 여자들이 막 운전을 잘못하면 택시 운전사들이 뭐라 그래. 아이고 아줌마 그 집에서 소뚜껑 운전이나 하지 뭘 운전하러 나왔어요.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하잖아요. 소뚜껑 운전인데. 그래가지고 고구마가 익었는가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이렇게 뚜껑을 열고 열면 김이 푹 나오잖아. 그럼 한 김 나갈 때 젓가락을 찔러봐. 불을 좀 더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그러면 고구마를 찔러보듯이 에? 익었는가. 그래서 작은 것은 요리 찌르면 푹 익었잖아요. 근데 큰 걸 찍으면 젓가락이 쑥 안 들어가. 아 그럼 이건 좀 더 놔둬야 돼. 이런 것처럼 이 원리처럼 하나님이 이 광야는 사실은 그 의미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다 그랬는데 이 40년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빨리 광야를 통과시키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두령들을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케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살게 됐느냐? 여기에 확실히 안 된 거야. 아멘이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걸 아예 이제 뒤에 40년을 정해놓고 바로 요걸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뭐 했느냐? 여기서 통과가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감자를 삶듯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놓고 시험하는 거예요. 뭐예요? 첫째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낮춘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낮춘다는 게 겸손을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임.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낮춘다는 것은 내가 교회 와서 맨날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낮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형식적인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이 가나안을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다 40년 동안 나온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내 지정의를 온전히 내려놓게 하는 것.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광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내가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선택이요.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면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필수는 반드시 전공을 해야 되는 거지만 선택은 뭐예요?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어. 다만 왜 내가 선택을 하느냐, 내가 필수 과목에서 그 학점을 따지 못할까 봐 학점을 따기 위해서 내가 선택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필수과목은 아니요.
그러니까 40년이라고 하는 게 필수 과목이 아니고 이거는요 40년 할 수도 있고 4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선택 과목이에요. 빨리 내가 낮아지면 광야는 빨리 나갈 수 있어요. 너를 낮추시기 위하여 뭘 낮추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문제도 내지만 성경은 답도 다 가르쳐 버려요. 성경처럼 쉬운 성경 저 답안지가 없어요. 아니 성경은요 문제를 내놓고 답을 다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너를 낮추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지정이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힘듭니까? 나의 삶이 왜 힘들어요? 내 앞이 왜 이렇게 깜깜합니까? 왜 내 앞이 이렇게 막힙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지정의를 온전히 못 내리는 거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안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광야에다 계속 줘서요 만나는 사람마다요 나를 등쳐먹는 사람 만나는 거야. 회개해야 돼. 빨리 낮아져야 돼. 하나님의 뜻 앞으로 쏙 빨리 기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두 번째로는요 장깨입니다. 장깨. 내 속에서 장깨를 빼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장깨 부리면 안 돼요. 아이 보세요. 참 어저께도 그 말씀을 했는데 이천 교수하고 말이에요. 김국성 씨. 나는 전라도 광주 집회 가서 목사님이 집회 들어가기 전에 누군가 전화 와가지고 왜 이천하고 김국성이 그렇게 했냐고 말이야. 그런데 막 목사님이 전화해 대고 막 욕을 막 바가지로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정리하도록 그 다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장깨 부리면 안 돼. 장깨 부리면. 그래서 목사님이요 그들을 세워가지고 별벌진 없는 인간들을 세워가지고 대한민국 살린자고요 그 일을 해놨더니요. 지금요 3월 20 며칠 날 대구 광진교회에서 이희천하고 김국성 초청해가지고 지금 대구에서 또요 또 집회한다고 제시라고 앉았어요. 그런 장깨를 부리면 하나님이 쓰실 것 같죠? 안 써요. 안 써. 안 써. 장깨 부리지 말아야 돼. 사람은 약간 멍청해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요 그분들을 요 계속 옆에서 봤거든요. 계속 봤어요. 고개가 계속 갸위뚱지러졌어요. 사실은 왜 우리 목사님이 전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나도 다 알아. 다 알아. 목사님이 다 알아. 다 알면서도 그분들을 이 시대에 대한민국 살리는 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이것도요 엄청나게 죽어요. 우리 목사님이 유튜브 볼래나? 목사님 우리 좀 돈 좀 줘요. 개 같은 것들한테 돈 주지, 돈 좀 주지 말고. 에이구 참네 씨. 속 다 터집니다. 우리 속 다 썩어버려. 다 썩어버려. 그런데 우리도 옆에서 속이 썩는데 우리 정강 목사님 얼마나 속 썩겠어요. 그 인간같지 않은 것들 말이에요. 사람같지 않은 것들 말이에요. 풀러다가요 그냥요 다 세워지고 사람이 팍팍 주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저렇게 배신 때리고 나갈 때 얼마나 속이 다 무너지겠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도 다 자기들의 장깨 때문에 그러거든. 장깨. 장깨를 부리는 거야. 장깨. 장깨.
그래서 이 오너가요, 오너가 타겟에서 어떤 것을 프레임을 딱 만들어 가지고 자 우리가 1차 내년 총선 200석을 하는데 포커스 맞추자. 그러면 모든 것을 거기다 다 맞춰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 놓고 이것을 달성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가서 또 한 고지를 또 넘어가야 돼. 그때 자기가 생각했고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펼쳐나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벌써 지금부터요 자기 옵션을 집어넣으려고 말이야. 계속해서 말이야. 자유 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자기 옵션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이게 장깨란 말이야, 장깨. 만약에 우리가 정강 목사님이 어떤 것을 바라고 그것을 원해서 따라간다면요 우리 힘들어서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잠깨를 버리고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그걸 바라야 되는 거. 그걸 바라야지 말이. 설교다 갑자기 그 사람들 생각나가지고 또 열이 갑자기 확 받아보려고. 잠깨 죽이는 거예요, 잠깨. 하나님이 이 시대에요 누구를 붙잡고 일을 하는 것을 딱 알아야 되는 거야.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 있어 없어요? 다 있어. 우리 교회도요 목사의 생각이 있고 성도들의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정령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저 목사를 왜 세워가지고 무슨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가, 내 생각도 있고 내 방법도 있고 내 뜻도 다 있어요. 그러나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우리. 우리 김종대 목사님 가서 보시란 말이야. 교인 500명이나 모여요. 교회 잘 지었습니다. 그거는요, 5대가 덕을 쌓아야, 그런 교회를 얻을 수 있어요. 뒤에는 공원, 뒤에는 아파트 단지, 앞에는 쇼핑몰. 아이고, 뭐. 그런 양반이 나와서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요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할까요? 어저께도요 서울 경기 인천 총괄 만부장 천부장 백부장까지 그 다음에 253 실행위원장들 그 다음에 마을대표 여기까지 오라고 했는데 방송에서 해피리면요 누구나 다 오라고 그래버렸네. 그래가지고 다 누구나 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목사님이 에? 그 저기 저 그 실무진한테 야 누구누구 오냐 그랬더니 다 이렇게 왔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 백부장까지만 해. 그래가지고요 사람은 이미 600명이 아무나 다 들어가 버렸는데 그때부터 또 다시 재조정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박명록 쓴 대로 백부장이 아닌 사람들은 명찰을 안 주고 백부장 이상 다 줬단 말이에요. 끝나가지고요 돈을 10만 원씩 나눠주는데 명찰이 없는 사람 못 받잖아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강의 끝나고 나서 어쨌든 그쪽에 총 이제 주의를 해야 되니까 김종대 목사님 어저께 대전에서 지금 저기 뭐야 그 결혼식 주례 때문에 못 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와도 그쪽에 현장 지휘는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당회장실에 뛰어들어가서 목사님 일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명찰을 못 받은 분들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냥 다 드릴까요? 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안 돼. 그렇게 주면 안 돼. 그래서 일일이 확인해서 백부장이라도 되면 주고 없는 사람 주지 마. 이렇게 딱 오다 떨어진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현장에서 그걸 안 하고 어차피 와서 교육받고 그냥 그래도 시간 내서 온 분이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다 줘야지 어차피 내 돈도 아닌데 주고 싶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아니에요. 항상 목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더니요 난리가 났어요. 막 싸움 일어나고 욕설을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어찌 저기는 내려와가지고요 저녁 8시에 내 방에 들어가가지고 뻗어가지고 새벽에 잠깐 일어나서 오늘요
오늘 예배 드릴 거 잠깐 준비하고 또 포도를 자서 아침 8시 반에 일어났어요. 몸이 막 감당이 안 돼버려. 이번 주에는 딱 우리 집 구석에서 딱 하루 잔 거, 저녁에. 우리 집이 우리 집인지 여관이 우리 집인지 몰라 지금은요. 막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나는 너무 감사해. 이 청교도 말씀을 20년 전에 은혜를 받고 이 청교도 말씀에 내가 이게 붙잡히니까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요 자동으로 딱 알아버려요. 성령이 알게 하는 게 본능으로 알아요. 본능으로. 장깨가 뭐냐 이게 장깨가. 장깨가. 내 생각 내 방법이요.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아니요. 일단 이 시대에 하나님이요 정강훈 목사님을 선지자로 딱 세워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해서 그분이 이게 펼쳐나가는 그 일에 모든 사람은요 다 그 안에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들어와서 일단 작품을 만들어야 돼. 아직도 작품도 안 벌어지는데요. 아이 그러고 또 설령 그렇게 해서 어떤 목사님이 일하다가 섭섭한 게 있으면 좀 기다리면 되지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당신들이 신앙이 약하고 신앙이 없으니까 기다릴 테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밖에 나가서 두 사람이 자유마을 한다고 또 지랄을 뜬 거야. 이게 자기 장깨거든. 자기 장깨. 요즘에는 김종대 목사님 내가 하도 힘드니까 목사님 내가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목사님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 내가 하도 힘드니까. 자기도 힘들지만 보니까 오살에서 쌍코피 터지더라고. 드디어 또 우리는요 코피는 안 터져. 콧대기가 얼마나 강한지.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콧대기가 당단해졌어. 그렇게 힘드는데도요 그것도 전 목사님 시키는 것도 아니야. 일을 해야 되겠다고 본인이 생각하니 본인 돈 다 써가면서 된 게 제주도를. 그분은 교회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써.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그렇지 얼마나 여유 있겠어. 빚으로 진 교회인데 30억이 빚인데 그런데도 다 섬겨요.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가기 힘들잖아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목사님 갑시다.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몸이 피곤한데 갈 수 있어요? 아 무슨 소리여서 가야지. 몸 안 돌보고 돌아댕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언제까지 나한테 이런 기회가 올까? 그잖아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언제까지 그런 기회가 오겠어? 잠깐이야 잠깐. 나에게 시간 주고 나에게 기회 줄 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요 청교도 20년 이상을 다 지켜보니까 한 시대 한 시대 단계마다 그 일을 하고 떠난 사람들이 다 영원이란 건 없어요. 그때는 고일을 했고 그때는 고일을 했고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사역이 그렇게 왔거든. 이 사역도 얼마나 가겠어요. 지난번에 대구에서 그 자기 매형 그 최용주 목사님 소천했다가 그 가서 목사님이랑 같이 조문 끝나고 호텔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사모님이랑 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하, 우리 인생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서 나를 보더니 목사님 그래. 목사님 얼마 안 남았어. 열심히 해. 목사님도 10년밖에 안 남았잖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도 일할 나이가 10년밖에 안 남았어. 우리도 목사님이 일 끝나면 우리도 끝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도 전 목사님 끝나면 나는 끝난다고 생각해. 뭐 누구를 또 따라가겠어 내가 이 나이에. 그래서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집사람이 실시간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다니냐. 상관없어. 어차피 옛날에 농땡이 많이 쳤는데 뭐 옛날 농땡이 많이 쳤어요. 낚시나 댕기고 뭐 좁고 그냥 농땡이 많이 쳤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붙잡아가지고 코를 끼어가지고 끌고 댕기니까요 살든지 죽든지 가는 거야. 깨부리지 말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내가 하려면 힘들어서 못해. 아들의 문제, 자식의 문제, 딸의 문제, 가정사의 문제, 일생사의 모든 문제요 내가 하려면 힘들어요. 못해. 하나님이 풀어줘야 돼.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그리고 광야에 있는 한 좋은 일이 안 일어나. 빨리 광야를 벗어나야 돼요. 아멘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요. 나를 시험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걸 딱 던졌을 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다 비슷비슷한 말씀 같지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어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새겨야 돼. 광야는 절대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이건 4년에 끝날 수도 있고 사흘에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딱 겟세마네 동단에서 한 키에 딱 날려버리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놔버려. 순종해버리면 돼. 순종 하나나 안 하나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가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우리는 예배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지금 순교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의 순교자가 돼야 돼요. 사육신도요. 죽어서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생육신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생육신이에요. 세종대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잖아요. 자기의 직을 다 버리잖아요. 그게 사육신이에요. 그런데 죽지는 못했어요.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전라도로 자연 스스로 유배를 간 거야. 이걸 생육신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게 지금은 누가 죽이는 사람 없잖아. 예배 드린다고. 일제시대도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육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성막이요. 성막. 할렐루야. 성막을 완성해야 돼.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지만 신약시대는 뭐예요? 우리의 심령성전이란 말이에요. 심령성전. 잘 들어봐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는 마지막 장애물이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잘 들어봐. 이제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치자고요. 이것만 딱 한 멘트만 하고 다음 주 약으로. 시간이 많이 갔어요. 더워서 못 하겠다. 이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지나. 요단강은 잘 들어봐요. 이 홍해는 하나님이 이 세례를 하기 위해서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로. 아멘. 은혜로.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지느냐. 요단강은요 제사장들이 뭘 메고 가요?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 거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그때가 어디냐 하면 모맥 거두는 시기라고 했어요. 모맥 거두는 시기. 모맥. 그게 뭐냐면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시기라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어요? 1년에 딱 비가 두 번 온다 그랬지요? 뭐예요? 이른비요. 이른비는 뭐예요? 파종이요. 파종. 예수가 이른비로 오셨지요?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뭐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뱅 성령이에요. 알곡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른 비는 파종을 위해서 오는 거고 늦은 비는 추수를 위해서 와요. 그러니까 이가 몸에 거두는 시기라 그러니까 뭐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두만강도 가봤거든요. 백두산 가다가. 두만강 푸른 물이 노젓는 뱃사공. 두만강을 내가 가봤어요. 백두산 가다가. 그런데 이 두만강이요 폭이 좁더마. 폭이 얼마 안 넓더라고. 그러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 금방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이 백두산 두만강을 헤엄쳐서도 건너가기 때문에 그 백두산 그 북쪽의 숲을 사이에는 다 인민군들이 다 총을 들고 다 지키는 거예요. 못 넘어오게 하려고. 그런데 요단강도 폭이 좁다 그래.
그래서 좁은 데는 9m밖에 안 된다. 요단강이 그 폭이. 그러니까 옛날에 칼 루이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넓이뛰기 하는 선수가 9m 몇을 뛰었지요. 그러니까 넓이뛰기도 뛰어볼 수 있는 거예요. 9m니까. 그게 뭐 수영은 뭐 금방 건너가지. 그런데 몸에 거두는 시기에 비가 왔기 때문에요. 물이 엄청나게 불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 어렸을 때도 자랄 때도 보면 그 깨골창에 물이 깨골깨골 내려가거든. 그런데 큰 물이 지면요, 와, 물살이 얼마나 센지 거기 휩쓸리면 다 죽어버려요. 빠져 그 물살에. 그러니까 몸에 거두는 시기니까 요단강에 물이 불어가지고 막 물이 천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시원합니다. 아, 물이 말라 있을 때 건너가면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은 되게 성격이 짓궂어. 왜 그러냐, 잘 보세요. 그래서 물이 막 엄청나게 불어있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냐, 네가 정말로 이 광야에서 완전히 죽었느냐, 너희가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이와 같은 다섯 단계를 다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요걸 보기 위해서 요단강에 물을 채우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 놓고 건너가라 그래. 누구 보고 건너가라 그러냐, 법궤를 앞세워서 건너가라. 그때는 모세 보고요, 지팡이를 들어서 기도하란 말 안 해요. 누구 보고 가라 그래요? 제사장들 보고 가라 그래. 그러니까 모세는 뭐냐, 모세는 예수잖아. 예수,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홍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누가 가야 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예수를 바라보고, 가라한 예수를 바라보고 이걸 건너야 돼.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시험하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고 걸어오라. 이거 뭐야? 여기서 완전하게 죽었으면, 완전하게 정리가 됐으면 믿음으로 건너갈 것이고, 여기서 또 이것이 완전히 안 됐으면 못 가요. 또 원망했겠지. 하나님, 이씨, 말랐을 때는 건너가란 말 안 하고 물 왕창 채워놓고 우리 떠내려가서 죽으라고 또 했습니까? 이렇게 불평불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는 40년 광야 생활 했잖아요. 이제는요, 낮아질 때는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각본을 앞으로 하면서 건너가는 거야. 야, 건너가는데 처음에요, 예? 무릎까지 잠겼어요. 바다가 강이 안 갈랐죠. 또 앞으로 또 불러요. 그러니까요, 허리까지 왔어요. 또 가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가지까지 찼어. 법궤도 이제 높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다 잠기는 거야. 그럴 때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착 가르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뭐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느냐, 법궤예요. 법궤, 법궤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세 번째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법궤가 뭐냐? 예수예요. 예수.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요, 살든지 죽든지 항상 예수를 모시고, 아멘, 예수를 앞세우고. 이게 법궤가 예수란 말이에요. 법궤가. 이 법궤 안에요, 어? 아론의 쌍난이파기, 부활하신 예수, 말씀 되신 예수, 그 다음에 다 있잖아요. 만나항아리, 생명의 떡 되신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 그 모형이 이 법궤 안에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요단강은 뭐냐, 주의 이름으로 건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이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오직 뭐예요? 모세라 그럼 지팡이를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이 법궤를 앞세워서 가라는 거야.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요단강은 뭐냐, 요단강은 여기가 승부점이요.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는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만 하면 돼. 여기는 뭐냐, 요단강이 승부점이란 말이에요. 요단강이 승부점. 할렐루야요. 요단강은 뭐예요? 법궤입니다. 법궤.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왔어요. 자, 할렐루야요. 그러면 이제 이 요단강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온전한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완벽하게 갖춰졌으면 여기 건너갈 거고, 못 가면 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요단강을 한번 건너봅시다. 아멘. 건너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 가나안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 다 광야를 빨리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광야를 통해서 속히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